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3단계,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88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할 때 소천을 하셨는데 할머니, 백발의 할머니였습니다. 버지니어 사티어라는 가정사역, 부부상담, 대단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기자가 인터뷰할 때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를 해달라고 할 때 바로 이 버지니어 사티어가 쓴 사람 만들기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거다. 어느 가정에서 어떤 부모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버지니어 사티어가 쓴 아주 좀 두꺼운 책인데 사람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좋지 않게 만드는 네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비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남 탓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기분파입니다. 기분만 좋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정도로 기분파입니다. 바깥에서는 대단히 호탕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지만 정이 많다는 것은 정을 그리워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처럼 정이 그립기 때문에 정을 많이 베풀고 정이 많다는 것은 감정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봄바람이 불면 봄을 타고 가을바람이 불면 역시나 또 가을을 탑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행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은 많지만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버럭버럭 화를 잘 냅니다. 이런 사람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야단을 참 많이 맞고 자란, 그래서 열등감이 참 많습니다. 자격지심이 강하기 때문에 남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품은 비난형인 사람과 대부분 함께 삽니다. 이 사람은 회피형이라 그럽니다. 회피합니다. 만사가 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고 생활하는데 이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면 많이 있다 그럽니다. 만사가 다 나 때문에 그래. 내 남편이 저렇게 된 것은 나 때문에 그래. 내 아이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다 나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고민, 걱정, 근심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육체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질병이 발생을 해서 이 사람은 늘 병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회피형. 세 번째 유형은 초이성형이라 그럽니다. 초이성.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초이성형. 이 사람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어려운 말을 잘 씁니다. 특징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취소했다 이렇게 말 쓰지 않고 캔슬했다 꼭 영어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말을 쓰고 상대방이 내가 쓰는 말을 듣지 못할 때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 초이성형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만형인데 이 사람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댁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친정 이야기하다가 동창들 이야기하다가 한 시간도 두 시간도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본인도 잘 모릅니다. 뭘 말하려는지
산만형입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 사티어는 모든 성품은 부모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학습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지금부터 잘 자신을 학습을 시키면 비난형도 바꿀 수 있고 회피형도 또 초이성형도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상담, 부부 상담, 그래서 역할을 바꿔서 남편이 아내 역할,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깨닫고 그 심정을 이해를 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상담을 아주 오랫동안 했던 분이 버지니아 사티어입니다. 사람의 성품에도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듯이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스스로도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도 점점점 자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2절 하나님 말씀에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거니와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다가도 생기고 기도하다가도 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확실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니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소녀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고 나니까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어지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점점점 자라는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야 성경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종종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잠언 10장 22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지만 부자가 되게 하시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이 부족한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면 그것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도리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근심과 고민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근심과 고민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서 그것을 받아서 누리며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마태복음 25장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 보니까 각각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하나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죽여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믿음에도 3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1단계. 1단계는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되지만 1에다가 1을 곱하면 도리어 1이 됩니다. 사라입니다. 사라는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는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동침을 시키니까 금방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 22절 하나님 말씀에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에 그것을 아까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주신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에 원망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욥기 1장 22절 하나님 말씀에 욥은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1단계는 십일조하면서 아까워하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동창회 나가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주일날 열심히 한 주간 일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심지어 교회 청소도 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 하니까 미친다 이랬다가 1을 더하면 2가 되는데 아 예수님 믿었더니 이랬다가 1을 곱해보니까 1밖에 안 된다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단계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하나님 말씀에는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지만 사라가 왜 죽었는가가 우리 성경,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읽는 미드라시라는 책에는 사라의 죽음의 이유를 기록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가 70km였습니다. 70km. 그러니까 서울 끝에서 인천 끝까지의 거리 정도 됩니다. 70km를 걸어서 아들 이삭과 종들과 함께 나귀를 끌고 3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도 3일 걸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오가는데 일주일이 걸렸는데 어느 날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엄마 사라가 물어본 겁니다. 여보 그때 왜 종들과 아들 데리고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온 적 있잖아 그때 어디 갔다 온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미드라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초지정을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갔다가 번제에 쓸 나무를 잘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묶어서 올려서 멱살을 잡고 칼로 찌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수양을 준비해서 수양을 드리고 아들을 살려 돌아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 장로님이 교회 건축하는데 1억을 내겠다 하나님 앞에 1억을 드리겠다 이랬더니 부인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것과 같습니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미드라시의 기록에 의하면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자기는 원래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아이를 낳는 기쁨, 기르는 기쁨, 그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기쁨을, 행복을 얻을 수 없었던 여자.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땅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통곡을 하는데 땅을 12번을 쳤다 그럽니다. 12번째에 땅을 치면서 저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냐고 그를 통곡을 하고 땅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영혼을 취하여 갔다고 미드라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클까 사라 같지는 않을까 아직도 1단계 수요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나 이만큼 했어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드리는 것 같은 1단계입니다. 자, 2단계. 2단계는 6절에 나오는 종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감사헌금은 잘합니다. 감사헌금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자의로 드려도 되지만 드리지 않아도 되는 헌금이 감사헌금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헌금이 있는데 그게 십일조입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 주일 낮 예배는 잔을 드리는데 저녁 예배나 수요예배, 철야예배, 새벽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1단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라처럼 말도 못 붙여요. 지금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로 간다. 이렇게 말도 못 붙여요. 말만 붙이면 통곡을 할 테니까. 그런데 2단계 사람은 2에다가 2를 더하면 4가 되지 않습니까? 2에다가 2를 곱해도 4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더는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안 믿는 친구들이 맥주 한 잔 마시면 나도 한 잔 마시는 겁니다. 내 친구가 열심으로 일해서 진급할 때 나도 진급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나나 믿지 않는 주변 사람이나 비교해보면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2에다가 2를 더해도 4지만 곱해도 4가 됩니다. 오늘 여기 종들 6절 하나님을 창세기 22장 6절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있어요. 5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주일 저녁 예배도 성도님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일 낮 예배까지 안 드릴 거니까 십일조 생활하세요 라고 말하면 하든 감사헌금마저 안 할 거니까 더는 하라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여기까지 종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쳤던 주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2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2절과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저 아시지요? 제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저 아시지요?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난 널 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 주의 종 목사가 시키는 것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는 드리지만 주일 저녁 예배는 못 드려요. 감사헌금은 하지만 십일조는 못하는 2단계 믿음 생활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만 성경에서 하라는 것 주의 종 목사가 하라는 것은 시키는 건 안 합니다. 2단계입니다.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내 가정을 비교하면 정확하게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현관문 앞에 붙어있는 교패 하나만 차이가 있지 아무런 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2에다가 2를 더하고 2에다가 2를 곱해도 4가 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믿음은 그렇습니다. 자, 3단계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3단계는 바로 이삭입니다. 3에다가 3을 더하면 6이지만 곱하면 9가 됩니다. 10에다가 10을 더하면 20이지만 곱하면 100이 되고 100에다가 100을 더하면 200이지만 곱하면 만이 되는 겁니다. 만에다가 만을 더하면 2만이지만 만에다가 만을 곱하면 1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그 믿음의 단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차별되는 분명하게 구별될 만한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 복을 받았구나 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창세기 26장 12절 이하 하나님 말씀에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와서 그 이삭을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믿음의 3단계, 그 믿음의 3단계는 죽으로 가는 믿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9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뭐라고 써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삭은 한 사람의 시체를 불로 태워서 완전히 전소시킬 수 있는 양의 나무. 여러분 그게 간단하게 등짐질 정도의 나무를 가지고는 한 사람을 태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많은 장작 더미를 지고 갈 만큼의 청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 여기에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불과 칼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 열심으로 자기가 지고 온 장작을 열심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는 재물만 있으면 양만 있으면 이제는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데 아버지가 느닷없이 자신의 몸에 밧줄을 감더니 자기를 번쩍 들어서 그 번제를 위해서 벌려놓은 나무 위에다가 자기를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은 아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도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삭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자기의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목숨을 바칠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그 아버지와 함께 이삭은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3단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일과 믿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손에 죽으러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죽으러 올라가셨던 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던져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역시 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니엘 3장 17절 18절 하나님 말씀에 만약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품은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다니엘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나는 죽으러 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나이다. 그 고백하고 숨을 거두었던 것처럼 믿음의 3단계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성품에도 여러 유형이 있듯이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자, 1단계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도 늘 아깝다, 미친다 1단계입니다. 1단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2단계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습니다. 2단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실상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3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별화되어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3단계의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왕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거든 3단계 죽으면 죽으리다 홍해로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가나안 땅의 복, 약속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